오전 8시 28분이네요, 여러분. 아이고. 아, 정말 이게 날씨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연탄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월 달만 연속 4대를 폈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 달에 지금 연속 4대를 피고, 이게 4대를 피면 아 정말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년에는 한 대를 더 놓을 생각입니다. 넣어서 지금 대전은 내일하고 모레는 17도 막 17도까지 내려가요. 여기서 연탄 풀 가동해서 제가 이제 그 저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저 말질하는 거 봐. 말질하는 거 봐. 말질. 어쨌거나 이제 대전은 내일 모레 정도는 17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진짜 얼어요. 그러니까 17도가 내려가고 16도가 내려간다 하면은 정말 여러분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단열 처리를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오니까. 저도 한 겹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지금 17도까지 예고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이 추위가 언제 갈라나. 보니까 추위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여기서 자보니까 아침 8시도 어두워요. 좀 8시가 넘어야지만, 오전 8시가 넘어야지만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 어렵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요거는 지금 엔젤, 아이고 넘어질라가네. 요거는 엔젤 세비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낮은 분에 이렇게 심어서 작품성 있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를 목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낮은 분에 하셔도, 분재 형태로 하셔도 예뻐요. 엔젤 세비얼은 가격은 3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엔젤 세비얼이거든요. 이게 부여분인데, 이 부여분하고 또 조화가 아름답죠? 이렇게. 이거 엔젤 세비얼. 엔젤 세비얼은 정말 많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 예뻐요. 이 엔젤 세비얼은 정말 어떤 게 이쁘냐면, 모습도 이쁘지만 이 물듬도 이쁘고, 뭐 거기에 플러스 물듬도 이쁘지만 얘가 뭐냐면 수영도 이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뭐냐면 이렇게 철화와 생얼의 조화가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예쁜 종자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계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엔젤 세비얼 철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부여분하고 엔젤 세비얼인데요. 지금 이 엔젤 세비얼은 지금 아주 뭐냐면 철화에서 이게 자연군생으로 풀린 거예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요거는 엔젤 세비얼인데 아주 철화와 생얼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죠. 요거는 48만원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것도 엔젤 세비얼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으로 기억하거든요. 요 아이는 28만원입니다. 요거는 엔젤 세비얼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게 엔젤 세비얼인데, 이게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이에요. 정말 예뻐요. 이거 봐봐요. 얘는 좀 이렇게 오래돼서 물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물이 많이 이만큼씩 들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물이 잘 안 들어. 희한이야.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래. 자, 엔젤 세비얼 요거는 38만원이에요.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려야겠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 아유, 이거 작품이죠, 여러분. 작품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작품. 정말 이런 작품을 만들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이 소품이 팔린 게 나서, 이거 5년 이상 그냥 갖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그냥 계속 그냥 같이 있잖아. 자, 여러분 봐봐요. 사이즈 다 묵은둥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이따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명절 때 아유 드시고 그냥 이렇게 막 깨우르지 않잖아. 이럴 때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된장찌개를 먹는 게 최고야. 그래서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걸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 뭐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따 찾아뵐게요.